자, 이번 시즌 보시다시피 삼성의 야수진 더욱더 탄탄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엠세플에서 야수 예상 라인업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포수 부문 안방마님 강민호 선수고요. 1루수 오재일, 김상수와 이학주 선수가 키스톤 콤비를 이룹니다. 이원석 선수는 3루수, 외야에는 피렐라, 박혜민, 구자욱 선수를 넣어봤고요. 지명타자는 김동엽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예상 타순입니다. 1번 박혜민, 2번 김동엽, 3번 구자욱, 4번 피렐라, 5번 오재일 선수, 6번 이원석 선수, 7번 강민호, 8번 이학주, 9번 김상수 선수로 꾸려봤습니다. 지난 시즌 삼성의 타선, 이 라인업이 매일매일 조금 변화무쌍했는데 올 시즌 이 선수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번 시즌은 또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좀 안정적인 타순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오, 오늘 예상을 해봤지만 예상은 언제나 뭐 빗나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상을 했는데 이 타순, 이 포지션으로만 간다면, 꾸준히 간다면 뭐 굉장한 뭐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는, 지난 시즌엔 이 타순 변동도 굉장히 폭이 컸고, 맞아요. 수비 위치 변동도 컸기 때문에 선수들이 각자의 할 일을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정을 한다면 2번 타순에서 뭐 내가 밀어쳐야 된다, 뭐 보내기 번트를 해야 된다, 각자의 그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좀 경기력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드네요. 타순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선수들도 본인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먼저 선발 로테이션입니다. 데이비드 뷰캐넌 그리고 벤 라이블리가 원투펀치를 이루고요. 최채흥 선수, 원태인 선수도 선발 확정됐습니다. 또 백정현 선수도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부상에서 복귀하는 양창섭 선수도 선발 경쟁에 가담합니다. 예상 불펜진인데요. 김대우, 김윤수, 노성호, 최지광, 이면준, 장필준, 우규민, 심창민, 이승현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